내려오는 돌만 저희가 원천원으로 하면은 깨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냥 흐르는 거예요. 아마 용화물을 당시에 연못이 있거나 그랬을까요? 시원해. 하여튼 내려가니까 끝까지 내려오셔야 그 진가를 발휘하면 사실은 여기랑 저기랑의 온도 차이도 극 많이 나요. 아, 추워 추워. 어 시원해. 추워. 12도. 냉장고에. 어우, 시원해요. 우리 걸어온데 움푹 들어간 데도 다 이런 바닥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밖에 없죠. 다 내려오셔도 돼요. 예, 가운데 계신 분들은 노래 한 곡 지나 얼른 이쪽으로 저기 나비가 됐어요. 그때 나이가 47살이었어요. 너무 젊을 때 쓰러졌잖아요. 그래서 사실 여기는 좌절해서 들어온 숲이에요. 여기 바로 집 요 곧잘 앞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뭐,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막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너무 싫더래요. 왜냐면 아빠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감기 한번 안 걸렸는데 잤다 일어나니까 말을 못하고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여요. 그래서 좌절했죠.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면요, 그 사람들이 가면 저 사람이 다 꼴 좋다고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몸이 삐뚤어지니까 마음도 다 삐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숨어들어온 숲이에요. 그냥 사람들 찾아오면 나 없다고 골라고 어디 갔다고 하라고 하면서 이 숲에 들어오셨거든요. 가시덤불 매일매일 요만큼씩 기어서, 여기 가시덤불로 덮여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던 숲이에요. 왼손으로만 낸 길이 지금 걸은 산책로예요. 3년 동안 거의 사람 안 만나고 사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왕쾌가 되셨어요.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숲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안내하기 시작한 게 지금의 형태고요. 사실은 저희는 네, 언론에 굉장히 많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8년 전에 오픈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. 작년에야 저희 주차장이 생겼어요. 그전엔 그냥 흙밭이었어요. 그리고 지금 맥표소 맞은편에 보면 집이 있거든요. 거기가 우리 사는 집이에요. 그 보면 문을 닫으면 잠자는 안방이고요. 창문을 열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맥표소였어요. 8년 동안은. 그때 8년 전에 아빠가 다시 몸은 괜찮아졌는데 직장으로 돌아갈 순 없고 은행업에 다시 이제 50대 중후반이 됐는데 다시 취직을 할 순 없으니까 나를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이 숲 안내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하면서 저랑 아빠랑 시작한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자본이 너무 없었잖아요.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가 벌이가 없으셨고 그래서 간판만 붙여서 시작을 했어요. 환상숲. 이 앞에 보시면 나무로 붙여진 거 그냥 아빠가 주워다가 만든 거거든요. 그랬더니만 하루에 우리 한 달 동안 얼마 벌었냐면 20만 원 벌었어요. 하루에 한 명, 두 명 온 거예요. 그 한 명, 두 명도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가다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?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. 그러면은 80대 할머니가 매표 봐주셨거든. 할머니가 매표 봐줘. 들어와 여기 좋은데 하고 저희한테 전화해요. 그럼 막 길 따라가 막 달려와요. 날 숲 안내를 50대 아저씨가 막 찔뚝거리면서 숲 안으로 들어가요. 상상되세요?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. 저 그냥 나가면 안 돼요 하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도 하루에 한 명 오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. 고구마 구워주고 막 귤 구워주고 막 3시간 4시간 동안 수다 떨다 갔거든요. 그랬더니만요 그 다음 달에 딱 40만원 두 배로 올랐어요. 그 다음 달 딱 80만원 그 다음 달 160만원 다 오셨던 분들이 입소문으로 지금 이렇게 큰 숲이 돼요. 지금은 해설사가 8명이에요. 그리고 이 숲이 더 알려지게 된 계기는 청기누설, 인간극장. 여기 뇌경색이 나은 남자가 있다더라 소문이 나갔고 청기누설에서 여기서 막 의사선생님이 여기서 나오는 지하공기가 너무 좋고 나무에서 나오는 케톤치드가 너무 좋아서 이 남자가 나왔습니다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?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저거 아니라고 했어요. 저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, 뭐 때문에 나왔냐고 하니까 식물들의 말 때문에 나왔대요. 뭔 헛소린거. 생각해보세요. 47살에 몸도 못쓰게 됐고요. 룰루랄라 산책하려고 들어온 숲이 아니에요. 사실은 아빠가 지금에 와서야 말았는데 매일 죽을 생각으로 들어왔대요. 여기 굴러떨어져서 죽어버려야지 생각에. 살 날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길래다 보니까 봐보세요. 흙 하나도 없는데 나무들이 자라요. 잘렸는데 또 자라고 돌 뚫고 자라요. 그거 보니까 와 얘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싶으니까 자기도 막 살고 싶더래요. 그래서 죽는다.
나를 미루다 보니까 3년이 흘러버렸고 완쾌가 돼버린 거래요.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죠?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마음 먹먹했거든요. 왜냐면 인간극장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효녀의 아이콘처럼 나와요. 근데 지금은 그런데 아버지 쓰러졌을 당시에는 20살이었어요. 그때는 되게 못된 딸이죠. 왜 쓸데없이 저기 들어가고 우리 엄마 힘들게 하냐고 막 그랬거든요. 제가 독한 말 할 때 아빠는 얘네들한테 좋은 말 해줘서 아빠는 이 말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.